한돈 목살. 목살 들어갔지. 200도. 물고기가 200도. 고기는 180도인가 보네. 10분인가? 딱 5분으로. 초식에 들리지? 이게 끝이지? 89,000원. 네, 이거는 89,000원짜리. 혹시 이제 목살이 좀 두꺼워서 움찔될지 몰라서 5분만 했거든. 5분 후에 빼가지고 확인하고 뭐 뒤집어 준다든지. 원래 10분 단위로 이렇게 하더라고. 180도로. 지금 치킨이 180도가 돼 있어가지고. 어? 뭐야, 코드 안 꽂았는데. 아니 이거 코드도 안 꽂았는데 저 돌아가고 있네. 이거 이제 꽂았는데. 아이 씨, 기계 지노 꺼지지도 않네. 이거 한번 돌리면 이제 전원 들어갔네. 아니 소리 나길래 난 되는 줄 알았지. 안 따시더라고. 최고 30분까지 있는데 요게 직행급 하실 때는 새우가 12에서 18분, 치킨이 25에서 30분, 삼겹살이 10분에서 15분, 이게 목살이 있겠네. 5분 단위로 뒤집으면서 5분씩 하려고. 허브 솔트. 아하, 들어간데 빼면 터지는 거 아니지? 목살 스테이크 만들어 삐지. 프라이팬으로 기름 안 튀겨도 되지. 이제는 프라이기로 바로 하면 되지. 근데 이거 꾸지는 거 보이게 투명으로 만들어주지. 어, 빼니 꺼지네? 이거 알아서. 오, 뜨거라. 빼니까 알아서 꺼지네. 다시 넣으니까 돌아가네. 오, 좋아, 좋아. 그럼 10분 할걸. 10분 하자. 고기가 하나도 안 익었던데. 터지는 거 아니지? 탄내 나지 왜? 아, 고기 냄새 안 나고. 씨, 뭐 탄내고 끈한 연기가 나고. 얘가 아다타 타는 냄새 나는데 고기 냄새는 안 나냐 이거 왜? 처음 사용하면 공회전 30분 돌려야 됩니다. 씨야, 이거 뭐 똑같은데 이거. 아니 이거 구워지는 거 맞노? 그대로인데. 등을 이렇게 20분이라고요? 20분 동안 해야 된다고? 아니 그럴 거면 프라이팬에 굽시. 고기가 뭐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. 기름 맛을 먹는데 기름을 다 빼면. 기름 왜 빼? 기름 안 빼는데. 알아서 기름이 쫙쫙 되는 거지. 15분 하고 뒤집는다거나. 10분 했는데 이미 10분 끝나간다. 아, 이리 오래 걸릴 거면 그냥 프라이팬에 굴걸. 어느 세월에 기다리노? 탄 냄새도 더 물어나네. 아니 근데 되기는 되는 기지. 아니 이게 내가 왜 큰 거 샀냐면 이거 치킨 만들어 먹을 때 산 거야. 이거 지금 치킨 다가마리가 들어가는 거거든. 아니 닭이 들어가는 거면 요리가 된다는 긴데. 원래 에어플렉이 한 요만해요. 근데 이거 닭이 다 큰 게 한 마리 들어가거든. 나 치킨 안 사 먹으려고 산 건데. 치킨 이제 집에서 공짜배기로 3,000짜리 닭 사가지고 그거 넣어가지고 딱 구워먹고 이제 그거 찍어 먹고 하려 했지. 치킨도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시대지. 이 메이카인데 메이카. 롯데. 롯데 거예요. 롯데인데 때만 안 적혀 있어. 롯데. 나 롯데인 줄 샀거든. 근데 밑에 롯데 알루미늄 적혀 있어. 롯데 알루미늄 밑에 알루미늄이 또 적혀 있어. 이거 롯데는 아니고 롯데 알루미늄이라는데. 그것도 롯데야 아니야. 근데 연기는 지금 연기는 나와. 뜨끈뜨끈 나. 이거 야 이거 난로네 이거. 와 이거 아주 좀 지금 좀 춥거든. 아 이거 난로 칠이네. 아 고기 냄새 안 나고 탄 냄새 나. 탄 냄새. 아 좋네. 나는 이거 아 그래도 한 10만원 가까이 하니까 뭐 최첨단인 줄 알았더만은 달랑 두 개 있어. 온도 조절. 그리고 선풍기에 있는 타이머 있지. 따가다 이게 여기 가면 그 꺼지는 거야 그냥. 야 이거 뭐 씨야. 신일 선풍기 35,000짜리 얘 열 들어가는 거 한 개 넣어놓은 긴데 이거 씨. 9만원 받았구나. 옥션에 똑같은 거 5만원이라고? 추작 아니지. 난 무슨 기술 있는 줄 알았더만 기술 자체가 없구만 이거. 필립스 살걸. 아 옥션에 필립스 있는데. 롯데 메이커감 믿고 샀는데 이거 고기 소리 안 들리고 초식의 소리는 오지게 돼. 근데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시간 다 되면 땡 소리가 지린다. 예, 이거는 진짜 그거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아날로그 종소리. 예, 좀 이따 들어봐라. 그 소리는 너무 마음에 들어. 멀리서도 들려. 지금 좀 다 됐거든. 아날로그 종소리 오진다. 봤지? 땡 봤지? 레오냐? 아니 고기가 씨알 뭘 익질 않네. 10분 더. 아 이거 온도 세게 해야 되겠다 이거. 되지도 않네 이거. 10분만 더 기다리면 맛있는 어 목살 되지. 원래 20분 해야 되지. 여기에도 적혀 있어. 10에서 15분. 근데 그거는 얇은 삼겹살 대패 삼겹살 기준 아니지? 아
아니 이게 두꺼워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잘라야 되는데 이거 두꺼워 가지고 안에까지 익을 리가 없지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굽다가 잘라 가지고 또 굽어야 돼. 안에 이거 소고기인데 안 익으면 죽을 뿐인데 두꺼운 건 안 되는가 보다. 통닭 된다며 롯데님 우찌된기야 이거. 롯데 알루미늄 200도에 10분 뒤집어 10분 한 번 더 뒤집어 30분 해라고. 아 고려야.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고파지기 전에 배가 고플 걸 예상을 해서 한 시간 전부터 만들어놔야 되네. 그러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만들어 빡치니까 좀 있으면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예측을 해가지고 한 30분 전부터 요리를 딱 시작해야 되네. 아 뭐 고기 냄새도 좀 나면 기다렸겠네. 고기 냄새 하나도 1도 안 나는데. 맛은 구워 먹는 게 맛있지. 아니 이게 굽는 거야 이게. 이게 기름 없이 굽는 거란 게. 아 그냥 저 후라이팬에 꽂으면 지금 다 꽂을겠는데. 어우 뜨겁네 이거. 야 열이 졸레 세네. 야 이거 뜨끈뜨끈하네. 이거 뒤겠다 이거. 애들 있는 데에서는 위험하겠다. 씨알? 5분에 남았네. 한번 잘라줄까? 야 아까 고기 냄새 난다 야. 뭐? 구워지고 있어. 와 신기하다. 구워지고 있어. 어떻게 이게 구워지지? 근데 목살에서 기름이 좀 나오니까 안에도 좀 익었네. 열이 세가지고 좀 꽤 익었다. 괜찮은 것 같은데. 요리해서 꾸며 뭐 지대로겠는데. 목살이가 육즙도 있다고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있을지. 구워 먹는 것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아 자르 근데 안 자르면 안에 안 익잖아. 근데 안에 안 익은 것보다 육즙 말고 나는 단단히 익었으면 이게 돼지고기는 위험. 돼지 콜레라 걸리면 어때. 한 5분만 더 돌리면. 뒤집어야 되는 음식은 흔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잘 익는데.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야. 에어플라이어야 에어플라이어 에어플레이어. 정확한 명칭 뭐야 이거. 플라이어는 이거 근데 이거 공구인데. 에어프라이어 프라이어 프라이 프라이팬이네. 가면 에어프라이팬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어. 아 어렵노.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에어프라이어 라이어 거짓말이잖아. 이게 공기로 굽는데 거짓말 친다. 그러니까 굽어진다는 게 거짓말이다. 에어프라이어 오케이 이제 외웠다. 거짓말로 굽는다. 이제 딱 외워지네. 에어프라이어 거짓말 하지. 와 근데 열기 졸라 세네 이거. 양파 마늘도 같이 굽지 없지. 내가 오늘 이거 물 줄 알았나. 지금도 지금 야채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쌈장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오늘 물 내고 문 게 아니야. 이거 목살 토요일날 이제 손님 오면 물라고 사놨 건데 갑자기 이제 목살 땡기는데 에어프라이기를 샀는데 이것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뭐 겸사겸사 그냥 목살이나 한번 테스트 삼아서 지금 굽어본 거기 때문에. 이렇게 만들 거면 이 열기가 아깝다 이가. 이걸 열을 좀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거 만들면 이게 어차피 전기 써갖고 열 만들어버리면 열 날라면 아까운데 만지면 뜨거우니까 이걸 쫙 했으면 난로경으로 만들었으면 대박은 나새끼인데. 고기 찌리제 굽어지제 클라스 오즈. 근데 다 매 안 꾸지네. 꾸지긴 꾸지는데 맥 이거 좀 꾸지는데 매 안 꾸지. 이대로 보면 돼지 콜레라 가겠네. 아 쏙 터져 이씨야. 아 쏙 터져. 이거 언제 돼. 밥 먹다 기절하겠노. 아 속이야. 지금은 그냥 20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라이팬이었으면 지금 벌써 다 못쓸겠네. 여러분들 어? 내가 이거 9만원 투자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 거예요. 장단점 일단 장점은 기름을 쓰지 않아도 된다. 그리고 난로를 쓸 수도 있다. 단점은 존나 오래 걸린다. 이런 거 좀 이렇게 딱 보고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기계들 이제 살까 말까. 나도 살까 말까 고민 한 2주 해가지고 산 거거든. 냉동 탕수육 있는데 그걸 갖고 가지고 뭐 하려면 귀찮더라고. 그래서 그거를 여기 한번 꾸불까. 냉동 뭐 그런 것들을 쓰서 하면 되니까 돌리나면 돼. 또 내가 이제 맥주 한 줄을 해물려고 산 거거든 이거. 제가 산 거는 롯데 건데 이거는 이제 옥션에서 이제 89,000원에 파는 겁니다. 근데 딴 거 사세요. 좀 너무 무식하게 크다. 생선이 이제 꾸물면 좀 귀찮은데 생선 좀 잘 꾸지면 생선 사가지고 꾸물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목살 꾸지는 거 좀 보고.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약간 카드 뭐 가입하면 조그만 거 한 개 줄 것 같아. 이게 커서 9만원이지 작은 거는 5만원 얼마짜리 됐거든. 신용카드 가입하면 에어프라이기 준 다음에 또 냅다 가입 해삐지. 근데 연회비가 5만원이지. 그러면 지돈 주고 상기인데 공짜인 줄 착각하지. 그 다음 내년에 5만 또 나왔고 씹손해보지. 생각 잘하고 사야 됩니다 여러분. 밥 포가 슬슬. 밥이 또 새 밥이라서 맛있겠지. 슬슬 한번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. 맞다 씨발 맞다. 아 씨발 뭐 기름 흐르네 이거. 아 씨발.
뜨거나 씨. 야, 이거 익은 거가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옮기고 바로 청소해야 된다고? 좀 이따 하자. 미쳤다. 지금 밥 먹는 게 급하지. 쌈장 필수지. 없으면 안 되지. 오, 새 밥 시진다. 자, 에어프라이기로 구운 목살 한번. 목살 그냥 딱 생 목살 먹는 거지. 후라페 꾼 거 맛 똑같은데. 익었어, 익었어. 아니, 익었어. 와, 잘 익었는데. 야, 근데 꾸지는 게 신기하네. 뭐 신기할 것도 없나? 이거는 9만원. 크기가 이거 이 오리던가? 닭 한 마리 들어가는 크기. 다른 거는 작더라고. 와, 밥이 새 밥밖에 맛있네. 아니야, 기름이 있어. 육즙이 있어. 봐, 봐. 어, 육즙 보이지? 어? 지금 목살 한 덩이만 굽거든. 두세 덩이 굽어도 되겠네. 간다. 이게 프라이팬으로 굽을 때하고 맛이 거의 흡사한데? 솔직히 다른 것도 뭐 있어. 프라이팬 굽을 때도 좀 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. 구워가지고. 진짜 괜찮나요? 아까 내가 장단점 얘기해드렸지만 단점은 오래 걸린다. 내가 만약 프라이팬 굽었으면 그거 한 10분, 15분만 굽지. 장점은 어쨌든 기름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기름치고 그러면 짱 나잖아.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? 고기 굴 때 냄새 그게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. 나중에 그냥 생선도 한번 구워볼게. 일단 치킨, 탕수육, 생선 이것만 잘 돼도 통 오징어도 손질된 거 통 얹어가지고 한번 해먹어야겠다. 술안주로 만들었고 한 잔 딱 모여야지. 여기 옆에 딱 갖다 놨고 한 잔 모으면서. 이거는 용량이 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 메뉴판 적힌 게 15분에서 20분입니다. 200도씨에서. 전기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많이 30분 돌리면, 치킨 한 시간 돌리면 전기세와 치킨값 나올 것 같은데. 빨래 건조기도 괜찮다고? 그러나 밥이 더 맛있냐. 전기세 많이 나올 수 있겠다. 왜냐면 열내는 게 원래 전기세 많이 나오거든. 200도씨를 그렇게 돌리면 온풍기 세게 틀려가지고 20분인데 전기세 나올 것 같은데. 그래도 요거 돌리놨고 올려보면서 해도 하면 편하긴 하겠다. 계속 자기가 안 해도 되잖아. 튀김 같은 거 지가 계속 해줘야 되거든. 제 거는 롯데입니다. 롯데 에어프라이기에 더 싼 것도 많아요. 5만원짜리도 있고 20-30만원짜리도 있던데. 그럼 뭐 하는 거지? 20-30만원짜리는 피자에서 안 샀는데. 고기 타고 내가 갔노. 다음 빈노. 쌈장에 비벼 먹어야지. 밥도둑 쌈장. 근데 이거 안에 기름기 안 닦아주면 굳어볼까 이거. 닦아줘야 되지. 와, 아이 뜨겁네 이거. 야, 기름을 안 넣는데 안에 기름이 있어. 기름 생성기가 귀찮노.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? 싱크대 씻으라고? 이거 씻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. 청소 싹 했지. 금방 되지. 맞지. 깨끗하지. 이 프라이팬은 그냥 쏙 닦이는데.